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구만. 자, 저 앞에는 용두산, 용두타워, 용두 부산타워죠. 저 지금 망해가지고 운영 안 하고, 영업 안 합니다. 코로나 때, 저거를 운영권을 CJ 그 영화 배급사 있잖아요. CJ 기획인가, 제일 기획인가. 그래서, 우리 용두타워, 부산 용두상공 운영 용두타워 전체를 임대를 해가지고, 운영을 하는 거로. 그 한 1, 2년 운영하다가 바로 코로나 터졌거든요. 코로나 터지고 영업 도저히 막 장사 안 되니까 그냥 해지하고 도망가 붙습니다. 위약금도 냈나 안 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. 그래갖고 하여튼 지금은 망해가지고 앞으로 뭐 용두산공원을 좀 건설적인 좀 획기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.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용두산공원은 그냥 사람도 없어요, 지금 요즘은. 그냥 노인들 앉아 쉬는 장소, 그 정도밖에 하면 안 될 겁니다. 자, 지금, 사이렌이 울리면, 차가 통제가 됩니다. 지금, 영도 다리 위로 차들이 지금 다 통제가 돼갖고, 지금 차가 안 다니고 있습니다. 여기는 부산 여기 부산 그 남이 고향.
자, 이제 슬슬 내려오기 시작합니다. 뭐 올라가는 거 봤으니까 뭐 내려오는 거는 반대로 보면 되지요. 예, 잘 내려가고 있어요. 참고로 지금 오늘 이 영상은 제가 사실은 계획에 없던 영상인데 제가 저 유튜브를 하면서 유일하게 제 채널을 하면서 유일하게 제가 그 구독자님하고 제 친구입니다. 친구 울산에 살고 계시는 구독자님이죠. 연배는 제보다 훨씬 많으시지만 저하고 지금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. 예. 그분의 갑자기 또 영도 다리가 한번 보고 싶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특별히 제 베스트 프렌드, 예, 제가 유튜브 하면서 유일하게 저하고 만남도 하고 소통도 하고 같이 막걸리도 한잔 하고 하는 그런 베스트 프렌드, 예, 울산에 거주하시는 우리 그 선생님의 요청? 부탁에 의해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근데 뭐 좀 나름 좀 뭐 더 다니면 좋은데 제가 지금 오늘 또 이렇게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으로서 영도다리 오늘 다리가 번쩍 들리는 거 시원하게 구경하고 그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즐거운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길을 살리자, 마음을 열자, 혼을 키우자. 얍. 바이바이. 강아지야.